NK나우 하주원입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당국에 의한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감시 통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외 파견을 꺼리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로 파견되면 노예처럼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평양 주민들의 지원이 감소하자 평양 주민보다 생활이 어려운 지방 주민들이 처참한 해외 파견의 생활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외 노동자의 삶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과거 해외 파견은 뇌물을 줘서라도 가려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시장화의 영향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무엇이든 사고 팔면서 나름 먹고 살 수 있게 된 주민들이 늘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통제만 받고 정작 돈은 못 버는 노동자가 넘쳐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해외 노동의 인기가 급속도로 사그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러시아 현지 소식통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평양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들은 노예처럼 일할 것을 각오하고 왔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도 못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지방 주민들이 내부에서 마땅한 삶의 출구를 찾지 못해 해외 파견으로 나왔지만 더욱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를 단행하면서 경기도 연천과 파주 일대에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북한의 수공 작전이 아닐까 우려도 생기는데요. 북한의 수공 작전은 1980년대 금강산댐 건설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북한에서 군복무 경험이 있는 소식통은 금강산 발전소라 불리는 임남댐 건설이 서울 수공작전이라는 정치 강연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며 폭우와 만조 시기를 맞춰 임남댐을 열면 서울이 잠길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강원도와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의 전력 공급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웬만한 주민들도 그 진짜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남북은 지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남한 주민 6명이 사망한 이후 그해 10월 사전에 통보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분간은 우리 정부의 대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예고 없는 불시 방류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시체제처럼 생활하라는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일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노력 동원이 목적인 주민 결속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0일 전투와 관련한 각종 선전 구호판을 평양과 주요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또 노래를 제작해 예술 선전대를 통해 유포시키는 등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생산 목표량을 제시해 이에 따른 전투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공장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소식통은 최근 200일 전투로 매일 총화 사업을 하고 있어 모두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라면서 간부들도 이럴 때 잘못하면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느껴서인지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주민들에게 신경질을 부린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어떤 구실로든 인민들을 각성시키려는 수작이라는 불만과 김일성 사망 후부터 눈물의 달이라 불리는 7월이 어디 가겠냐며 당국의 지시를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소에서 인원을 절반으로 나눠 200일 전투뿐 아니라 행군과 진지차지와 같은 무력훈련 동원에도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NK나우 하주원이었습니다.